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케미칼이 3분기 적자폭을 키우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.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%가량이 증가했지만 4천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 적자폭은 2분기에 비해서 그 규모가 더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. 안 그래도 이 화학 산업이 불황인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까지 실적에 더해졌습니다. 게다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비싸게 사들였던 원자재 값을 판매가에 이제 반영하지 못한 영향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이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이 중장기 성장을 이끌 배터리 소재 그리고 이 수소와 암모니아 등 신사업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롯데케미칼은 올해 연말까지 2조 원 후반대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 인수를 추진 중인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대금을 포함해서 4조 원대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계속해서 밝혔습니다.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이렇게 적자폭을 늘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의 흐름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CJ E&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70%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 순손실이 5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이 미디어 매출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지만 이 제작비가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CJ E&M은 작은 한씨들 그리고 환승연애2 등 이 지적재산 경쟁력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 제작비의 증가뿐 아니라 자사 글로벌 스튜디오인 피프스 시즌의 영업 손실로 이 수익성이 부진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콘텐츠 판매 역시도 좀 크게 늘었고요. 이 티빙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커머스 부문도 괜찮았는데요. 음악 부문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이 영화 부문에서는 개봉작 수가 감소하면서 이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. 이 오늘 시장에서도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국전력공사가 3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. 이 만기는 2년물과 3년물로 이 각각 2,7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을 발행하는데요. 이 2년물의 경우에는 4천억 원의 주문이 몰리는 등 이렇게 수요 회복세가 두드러졌지만 이 3년물은 300억 원의 주문을 확보하는 등 그치면서 이 만기별 투심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이 시장 전체에는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이번 조달을 포함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달 8일간 시장에서 마련한 자금이 9,900억 원에 달하는데요. 이 투자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정책 지원에도 이 한전체 부담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다면서 이 관련 조치가 현재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. 이 채권 발행에 성공한 한국전력의 오늘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. 현대제철 노동조합 파업이 한 달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요.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쇳물을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현대제철은 파업의 장기화로 이 후공정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해외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전했는데요. 이 현대제철 노조는 이 사측이 임금 협상 및 단체 협약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말부터 부분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도 하는데요. 이 현대제철이 슬라브 등 반제품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요. 이 국내 산업계에 공급하게 될 철강 제품은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.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에 따른 이 생산 차질에 이어서 이 철강제 수급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수출이 진행되면 이 시장 상황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.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